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드입니다. 저 이번엔 도스토옙스키 카페 폭탄전 폭탄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밴드스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툴팁 오류가 있는데, 네. 바 칵테일 라운지 2층이 아니라 3층입니다. 벽난로 홀 광산 펌프방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주방 보조실 제과점 지하가 아니라 1층입니다. 그러니까 생성 위치에서만 그 1층, 2층, 3층에 대한 오류가 있고 그 게임 내에서는 1, 2, 3층이 잘 보이기 때문에 네, 안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바 칵테일 라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그 나침반 오른쪽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3층이라 적혀져 있죠. 이게 원래 정상이라고 돼 정상입니다. 칵테일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체가 칵테일 라운지이고요. 뒤에는 뭐 밑에 아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있네요. 그냥 칵테일 라운지 여기 자체가 여기 그냥 자체를 이렇게 A, B로 이렇게 나누어져 버려 있네요. 왜 이렇게 놔둬 무슨 네 칵테일 라운지 일단은 레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막아요. 여기만 막고 여기도 막고 여기를 뚫죠. 여기는 하나만 뚫고요. 여기 하나는 막아요. 그래야지만 여기 안전하게 이렇게 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막고 여기를 뚫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화장실은 꼭 막으셔야 돼요. 트랩도 같은 경우에는 막으셔도 뚫으셔도 상관없고요. 반대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트랩도 막으셔도 상관없 막으셔도 뚫으셔도 상관없고요. 부서지는 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안 부서지죠? 여기는 부서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밑에 보이시는 나무 벽에서만 부서집니다. 여기는 안 부서지는 벽이고, 여기 부서지는 벽이고, 부서지는 벽이고, 안 부서지는 벽이고, 여기 트랩도 하나 있고요. 위쪽에 트랩도 하나 있고요. 여기는 뭐 막을 수도 없어요. 여기는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리인포스가 남는다 한다면은 여기 두 개 리인포스 하나 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 다음에 여기 마치 다 뚫리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부터 경계선이 지죠. 여기는 뚫리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도 뚫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뚫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도 같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뚫거나 뚫지 않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뭐 공격팀 입장에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 일단 뚫어야 되죠. 여기 일단 시야 확보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여기 밑에서, 그니까 밑에 광산 있는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수류탄이 아니면은 짝걸음 통해가지고 아니면 총을 통해가지고 쏴가지고 부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대처 아낄 수 있다는 점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뭐 숨을만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알려드리자면은 여기나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그러니까 알려드리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특히 여기 이렇게 D자도 괜찮지만 이렇게 통로 완전하게 세 줄 이렇게 재장전을 다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창문에서 보고 상대방이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 있는데 싶으면은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여기 통로에서 그러니까 여기 기차방이랑 독서실 있는 쪽 통로에서 여기서 수류탄 마구마구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던져주다 보면은 어떻게든 맞겠죠. 네. 여기 왼쪽이라든지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눈에 띄어가지고 제대로 숨지도 못하고요. 이게 어차피 제대로 눈에 띄죠.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많이 그렇게 좀 눈에 많이 띄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틈 사이로 여기가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별로 안 있고요. 특히 여기가 좀 많이 있어요. 여기 여기는 실퍼로 뚫을게요. 그냥 여기를 특히나 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기도 하고 뭐 여기 뭐 여기도 그렇기도 한데 여기는 솔직히 좀 의미가 없는 게 창문이 뚫리면은 애초에 여기는 좀 피하는 곳이 될 거예요. 여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뚫어드린 것 말고는 뭐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확실하게 거의 뭐 제가 뚫어드린 곳 이외에는 거의 다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는 뚫리지 않아가지고 말씀도 못 드리는 게 좀 아쉽네요. 전 일단은 뭐 여기 시가라운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라운지입니다. 시가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요. 광산 펌프방 여기 맨 첫 번째로 여기 그 대처 악기라는 쪽이었죠? 이런 식으로 뭐 버기 쏘거나 버기 위 밑에서 위로 향해서 쏘거나 아니면은 뭐 수류탄 던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뮤트 대신에 할 수도 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 숨을 만한 장소가 여기죠. 여기 하나. 근데 여기가 시가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러니까 드론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던지시거나 쏘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좀 많이 애매하긴 해서 여기가 좀 구석진 자리고요. 여기 두 개 말고는 딱히 뭐 더이 유동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는 그니까 안쪽에 아까 전에 그 여기 지붕 있는 쪽에서 보고 여기 지붕 있는 쪽에서 보고 만약에 그니까 저기 안쪽으로 들어갔다 싶으면은 여기서 쏘는 자리죠. 여기 이렇게 잘 보이실 거라 믿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딱 독서실 바로 여기 위에까지 여기까지가 그 끝머리 그러니까 한정이라 해야 되나요 여길?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외우고 싶죠? 그래도 계단인데 표지판 아니면은 뭐 독서실 표지판 바로 위까지 여기서부터 외우기 싫을 거라 믿어요. 대신에 여기서 공사를 하실 때에는 CCTV 당연히 부수시고요. 왼쪽 오른쪽 당연히 다 보시고 2층이 완전하게 클리어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멍하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려다가 죽이실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딱히 그거 말고는 뭐 더 이상 뭐 뚫린 데가 여기 하나? 여기가 아까 전에 그거 창문 있는 데 쪽이었죠. 창문 있는 쪽에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기가 창문에서 안 보이는 쪽이죠. 여기가 여기도 외우기 쉬워요. 여기는 뭐 왼쪽 오른쪽 가운데 뭐 책장 오른쪽 왼쪽 책장 사이 쪽에 던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던지는 걸로 아니면 뭐 초콜릿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뭐 여기 2 곱하기 2 정도 그러니까 2 곱하기 2 정도 사이즈에 던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류탄 잡고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렇게 던지는 거죠. 아니면 뭐 이쪽에서 이렇게 던지셔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여기 레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깨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여기 옥상에 있는 적을 좀 무시를 못해요. 옥상에 있는 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길 이미 뚫어놓고 이렇게 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것 말고는 지붕에 있는 적을 쏘고 싶다 한다면은 여기 위에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다거나 이렇게 쏘는 거 말고는 딱히 뭐 의미가 없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쏘는 것도 케바케예요. 상대방이 빼꼼을 해야지만 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언제 올지 모르는 진짜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방이 너무 위에서 농성을 한다 싶으면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쏘시면 되고 이외에 뭐 퓨즈 클러스터 놓을 만한 자리가 여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는 놓을 리가 없긴 한데 뭐 여기 놓아봤자 의미가 없죠. 여기는 여기 왼쪽 오른쪽이라든지 여기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계단 1층 가셔가지고 수비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위쪽에 왼쪽 오른쪽에 엑스트라 두 개가 있죠. 여기 한 짝 뽀개 쓴 다음에 여기 위에 살짝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짝 하시고 앉으면은 상대방은 몰라요. 물론 발이 보이겠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게 아니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바리케이드 다 깨시고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바리케이드 다 부수면은 일단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추 드리고요. 와 그거 말고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곳이 바로 여기겠네요. 여기 창문. 여기 창문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에서 나와가지고 상대방이 여기에서 그걸 퓨즈를 썼다 한다면 나와가지고 쏘셔야 돼요. 안 죽어요. 대신에 밑에는 뚫어놔야 되죠. 다시 안전하게 들어가시려면 그러니까 여긴 뚫어놓고 위에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다가 통소리 들리는 순간 나가지고 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좀 안 좋은 게 살짝 턱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안, 그러니까 좀 쏠려면 좀 밖으로 나와야 돼서 분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점 좀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것도 별로 없고. 네. 여기도 뚫어도 되는데 뚫으실 때는 여기를 뚫으세요. 여기를, 여기는 림포스 하시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림포스 하시면은 창문에서 볼 때는 안 보여요. 잘 이렇게 창문에서 정문을 보면은 살짝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 레펠을 타야지만 구멍이 보일까 말까 정도인데 화장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방패가 여기서 설치를 하면은 여기가 보이거든요. 아 참, 그리고 당연한 소리겠지만은 역으로 밑에 구멍이 있잖아요. 창문 구멍이 있는데 창문 구멍으로 뚫어가지고 역으로 상대방이 설치하는 거를, 창문 바로 밑에 설치하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지금 샷건 탄열 없어서 그런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보시면은 그 위에 레펠 타는 것도 살짝 보이거든요. 위에 레펠 타는 건 살짝 보이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살짝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근히 노리기 좋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 쏘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밑으로 위에서 쏘는, 쏘거나 아니면 부수는 거는 그러니까 공격팀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비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여기 미리 뚫어주시고, 뚫고 밑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을 해요. 여기도 뚫리거든요. 참고로 여기가 독서실이에요. 독서실, 독서실 어디 부분이냐면은 독서실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 창문이 다 있어요. 여기 왼쪽 오른쪽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셔가지고 하신다면 이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뭐 반대쪽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반대쪽 여기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여기는 어차피 밑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설치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뒤로 레드 계단 쪽으로 그냥 백업으로 와준다거나 아니면은 피아노실에 숨어있다가 시가라운지에서 숨어있다가 와가지고 뒤에 쏜다거나 그 말고는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벽난로홀 광선 펌프방 2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이거 오류예요. 네, 벽난로 홀과 네 펌프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 층 같은 경우는 위엔 뚫리고요, 밑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벽난로 홀은 좀 다르죠. 위에는 막혀 있고 밑에는 뚫리는 게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림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림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뚫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냥 뚫고요. 여기는 앉아서 뚫습니다. 앉아서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넘어왔을 때 허벅지가 보이게끔, 플러스 레드 계단 1층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걸 방지하게끔 하는 것도 있습니다. 림포스는 여기 두 개, 왼쪽 오른쪽 하나씩, 뒤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왼쪽 벽 같은 경우에는 막으셔도 막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트랩도 같은 경우에는 막으셔도 막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여기 위에 트랩도 막으시고요. 여기는 똑같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A랑 B의 위치가 좀 더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근데 결국에는 위치하는 건 기차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밍,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이 있는 곳, 거의 농성을 보리는 것이 기차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벽난로 홀 같은 경우에 되게 의미가 없긴 해요. 네. 벽난로 홀 같은 경우에는 뭐 하실 거라면 화이트 계단에서 여기 뚫어가지고 설치하시는 거 말고는, 아니면 뭐 창문 깨고 여기 설치하는 거, 여기 아니면 여기 설치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가지고 딱히 네. 일단은 뭐 기차 박물관에서 농성을 할 때 그 수비팀이 항상 있는 곳을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정도 있겠네요. 여기 하나, 여기 트랩 그 드론 구멍 있는데 쪽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녹색 기차방 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뚫어서 보는 거죠. 여기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고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위로 쏘는 건 좀 애매해요. 좀 너무 좀 힘들기도 해서 일단 위로 한번 가서 다시 쏴볼게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서 쏘는지 대략 감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셔서 여기까지 쏘시면 돼요. 여기까지 쏘시는 게 여기 벽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입구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기차박물관 쪽 다 끝까지 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 선물인 데부터 여기서부터 쭉 소파까지 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쏴가지고 여기가 그러니까 철근이 세로로 있어가지고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툭툭 쏘기만 하고 쏘시면은 안에 다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조금만 더 이렇게 쏴주시면은 안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여기 이렇게 보면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되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되게 위험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잘 눈에 띄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표지를 받고 싶으시면은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하나 계단 바로 밑에 계단 이쪽 모서리에다 하나 여기 쪽에 하나 여기 그러니까 술 있는 벽 쪽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하나 소파 있는 데 쪽에 하나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입구 쪽에 하나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도 뚫을 수 있어요. 뚫을 수 있는데 딱히 의미가 없는 게 만약에 올 거라면 상대방이 일단 독서실에 끼고 오겠죠? 근데 독서실도 끼고 와도 되게 의미가 없어요. 왼쪽에 뭐 화이트 계단 있고 이쪽에 레드 계단 있어가지고 뭐 이쪽에는 또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거 말고는 그냥 여기? 그니까 여기는 만약에 뮤트가 없을 때 쓰는 공간이긴 한데 여기 C4를 붙여가지고 보시면은 살짝 틈이 있잖아요 여기 밑에. 그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트랩도 밑에 살짝 틈이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쏴주는 것 밖에 더 안 돼요. 그니까 여기 쏴줘가지고 그니까 1층에 와가지고 여기를 쏴가지고 그니까 여기 막혀있다 뭐 뮤트가 있다 한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 쏴가지고 그냥 저기를 뚫어버리는 용도로 밑에 내려와가지고 저걸 하는 거 말고는 뭐 딱히 뭐 더 이상은 없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뭐 벽난로 홀 쪽에 여기 당연히 레펠 타겠죠? 표지가 당연히 레펠을 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화이트 계단 밑에 1층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깨고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위에요. 바로 여기 위에요. 여기 바로 위기 때문에 충분히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펠을 타는 소리 들린다 한다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밖에 사람들이 농성을 좀 많이 한다 여기서 그냥 쌍발 싸움을 하려고 한다 한다면은 3층 레드 계단 쪽 올라가셔가지고 시가라운지에서 밑에 떨어지시면 돼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떨어지시던지 아니면은 피아노 쪽인 쪽으로 떨어지시던지 어느 쪽으로 떨어져던 데미지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달아요. 대신에 방패 조심하시고요. 방패가 있어버리면은 그러니까 뭔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질 때는 쏘다가 뒤로 떨어지세요. 뒤로 떨어지시고 앞으로 직진하시던가 아니면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일부러 뚫어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뚫어놔봤자 상대 팀이 아무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뚫어가지고 다시 복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하고요.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게 더 이상 없는데 네. 독서실도 딱히 뭐 그렇게 막 좋은 자리가 아니라서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치하거나 여기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부서가 설치한다거나 대부분 다 그러니까 여기 레드 계단 쪽 여기를 부서가지고 여기 바로 밑에서 설치를 하죠. 여기가 훨씬 더 막기가 쉬우니까요. 그렇긴 한데 일단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주방보조실 제거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가 아니라 1층입니다. 툴팁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제과점 그리고 제가 뭐 준비실이라고 하는데 무튼 여기입니다.
제가 점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둘 다 뚫리지 않고요. 리인포스 앞쪽 벽만 할 뿐만 있고 이거 이외에는 뭐 세 개의 나무 뭐 네 개의 나무 바리케이드가 있다는 거 이건 뭐 특이점이 별로 없네요. 중요한 건 B입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만 살짝 뚫리고요. 나머지는 여기 확실하게 여기 쪽은 뚫리지가 않아요. 좀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도 뭐 밑에는 당연히 뚫리지 않고요. 먼저 B 먼저 B 주방 그리는 쪽 먼저 리인포스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냉장실에 여기 리인포스 다 하시고요. 리인포스 다 하시고요. 리인포스 다 하시고요. 리인포스 다 하시고요.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위에 트랩도어가 없는 거랄까요? 여기도 두 개 다 하시고요. 뭐 더 이상 볼 거 없죠? 여기 두 개만 더 하시면 돼요. 하나,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정도가 되겠네요. 다섯 명이 약간 좀 애매하게 남겠는데요. 여기 위에 트랩도어 한다면은 하나가 남을 거고, 여기 위에 두 개 한다면 여기 왼쪽 하나랑 여기 위에 하나 남겠죠. 이렇게 남을 것 같네요. 아니면 여기 뚫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긴 뚫어가지고 창문이랑 이게 앞쪽에 그 앞쪽에서 상대하는 적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여기를 뚫어요. 아예.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설치를 못하도록 견제를 하는 거죠. 여기 뚫고 여기 뒤 샷건으로 한번 뚫어가지고 정문에서 설치하는 사람을 이렇게 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타창카가 이번에 패치가 됐잖아요. 타창카가 여기 설치를 할 수도 있어요. 설치를 하고 잡아가지고 써버리면은 딱 맞거든요. 물론 벽이 안전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미러가 없을 때는 되게 불편했는데 미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좀 더 안전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만약에 미러를 하실 거라면은 여기 그러니까 앞에 보는 정면으로 일어서서 하나 그리고 여기 이쪽에 그러니까 살짝 왼쪽쯤에 치우쳐가지고 이쪽에 앉아가지고 설치 하나 한다면은 타창카가 여기에서 충분히 여기 입구를 막는 데에는 충분할 거예요. 혼자서도.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뭐 이쪽에 설치하는 걸 막으려면은 뭐 레드 계단 쪽에 있어야겠죠. 레드 계단이나 아니면 로비 쪽에 여기 뭐 와인 빠 있는 쪽에 이쪽에 있어야겠죠. 누구든 간에. 그것 말고는 공격팀 입장에서는 차라리 말씀드리면 여기를 뚫는 것이 좋아요. 여기를 뚫는 게 여기를 그러니까 뮤트 그러니까 대처 던져가지고 뚫고 여기 힙 하나 밑에 퐁퐁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거점으로 삼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기를 뚫어버리는 순간 상대방은 일단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제가점 자체가 고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뚫는 것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레드 계단 위로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먼저 뚫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기차방 위에 올라와가지고 여기 히바나가 뚫고 그러니까 대처가 먼저 뚫고 히바나가 뚫고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2층에서 헤어져가지고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쪽에 오는 적 없는지 살펴가지고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만 봐줘도 충분히 여기 설치하고 하면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B쪽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뚫고 밖에 있는 디퓨저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설치를 하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 바로 밑에 설치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되게 크죠? 수비팀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뭐 의미 없긴 한데 위에 뚫어드리자면은 여기 뚫을 수 있어요. 여기 근데 제가 위에 올라가서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밖에 못 뚫어요. 바로 냉장실 여기인데요. 여기 냉장실 여기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랑 아 18을 써버렸구나. 여기에 그냥 다 들어버리겠네요. 그냥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는 어차피 냉장실이니까 냉장실은 보지 않고 이렇게 보셔도 충분해요. 뒤에 냉장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약간 좀 세로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세로죠. 세로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불편하긴 한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엎드리시면은 저기 끝까지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설치하는 적을 상대할 수는 있는데 딱히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팀도 수비팀도 좀 애매한 자리긴 해요. 그냥 여기는 그 클러스터 넣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클러스터를 박으실 때 여기 하나, 끄트머리 하나, 끄트머리 하나, 뭐 여기에 하나 정도, 여기 하나, 카펫, 그러니까 여기 이거 기둥을 보시고 여기 가운데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네.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더 이상 보여드릴만한 자리가 별로 없고요. 여기도 뚫리긴 하는데, 뚫려도 그러니까 물론 새로 살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좋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마이트가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여기 설치를 해놓고 보고 여기서 샷건이 있는 그 샷건인 버기 여기서 뚫어져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버가지고 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왼쪽에서 오는 적 오른쪽에서 오는 적을 잘 못 봐요. 최근에 가려져가지고 게다가 빨리 이동해버리면은 쏠 틈도 없어버려져가지고 이거는 좀 나름 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으로 그니까 3층에 있는 아군이 수비팀 입장에서 아군이죠. 3층에 있는 아군이 내려와가지고 뭐 이쪽에 설치를 했다 한다면은 충격수로 탄 뚫어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나름 뭐 재밌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노릴 수도 있긴 한데, 여기 살짝 제가 좀 느리긴 했는데 타이밍이 딱 맞을 거예요. 그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더 이상은 알려드릴 만한 게 없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